스트레스 때문에 정말로 신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통증, 찌릿함, 이상감각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상태라면 잠깐 이러다가 알아서 이 증상은 사라져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서 병의 상태로 고착화된다면 이 상태는 몇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렇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신체화 증상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정말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이 영상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가능성을 조금만 열어주시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훨씬 정말 많이 편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몇 년에 걸쳐서 계속되어 왔고, 편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나빠지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약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분들 중에서는 정말 조심스럽게 왜 당신께서 신체화 증상인지 그런 부분을 설명드렸을 때잘 받아들여 주시고 치료를 맡겨주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많이 호전되어서 지금은 통증이나 이상감각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예시처럼 끝까지 논쟁을 멈추지 않고 여러분께서 왜 신체화 증상인지에 대해서 근거를 들어서 찬찬히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들도 물론 계셨는데요.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결과가 좋지 못했고 짧은 기간 안에 또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떠나셨습니다. 물론 이 진단도 사람이 내리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말만 믿고 덜컥 나는 신체화 증상이 맞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여러 병원을 다녀봤는데 5명의 의료진 중에서 적어도 3명 이상이 뭔가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인 것 같은데요. 신체화 증상인 것 같은데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꺼내셨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딱 여기까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까지만 마음을 조금만 열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자마자 아니야. 나는 말초신경병증이 반드시 맞아. 혹은 아니야,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근긴장 이상증이 맞아. 이쪽으로만 자꾸 생각이 굳어지신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을 토해내는 병원을 만날 때까지 끝도 없이 병원을 돌아다니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고생스러운 과정을 거치시다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든 다른 이유를 통해서든 아,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이렇게 아플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가능성을 조금만 열어봐 주신다면 바로 그 시점부터 치료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 내 생각과 달리 그런 상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여 주시는 그 용기 한순간, 그 한순간이 여러분을 다시 예전에 건강했던 그 상태로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작은 단초가 될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